이번 시간에는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란 거래처, 파산, 폐업,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받아들 채권의 횟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대손이 발생되면 전액 비용 처리하고자 할 때 다음의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두 개의 계정이 있고요. 첫 번째, 앞에 있는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대손이 발생돼서 받을 수 없고 이를 비용 처리하고자 한다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상품 제품 매출과 관련돼서 발생된 비용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합니다.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이 대손이 발생돼서 회수가 불가능하면 그럴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계정 과목 이름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두 번째,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 계속 발생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대손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보고서 할때 채권은 정확하게 받아야 될 돈을 기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회수 가능한 대금을 기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1년 동안 발생된 수익과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1년 동안 발생된 비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손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대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자 할때그 발생된 이 대손들이 올해 판매한 물건이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해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크게 됩니다. 올해 매출을 올렸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처리는 올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비용 처리가 다음 연도에 된다면, 다음 연도에 거래처가 파산돼서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올해 수익에 대해서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될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는 일이 발생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채권도 올해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해 연도에 그 받아야 될그 채권을 다음 연도에 반드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외상매출금 잡아놨는데 다음 연도에 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외상매출금 그 금액은 보고서에 작성된 그 금액은 허위 정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받아야 될 돈이라는 게 장사에서 현금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받아야 될 돈이라는 게 항상 이연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연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산 시에 설정하고자 하는 게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받아야 될 채권이 있고요. 그 채권에 대해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판단이 된다면 그 받을 수 없을 금액만큼을 미리 비용 처리해서 충당금에다가 충당을 해놓고 다음 연도에 그러한 대손이 발생이 되면 가져다 쓰기 위해서 만든 계정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회계처리를 잠깐 보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요, 결산 시에 이제 설정하는 건데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의 채권 잔액에서 받아야 될 돈에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 금액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회사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며 정확한 채권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 회사가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면 그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외상매출금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 중에
1%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회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고 어디까지나 생각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당금을 얼마 만들어야 되냐면,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하라고 그랬으므로, 최초 외상 매출금 1억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기 때문에 0을 빼면 100만 원이 됩니다. 그 100만 원을 결산 시에 단가 같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래서 실제 대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일단 비용 처리하고요. 수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받을 수 없을 금액을 올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만약에 내년에 대손이 발생해서 그 금액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내년에 비용 처리된다면 올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비용이 내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올해 수익은 과대 계산되고요. 과하게 보고가 되게 되고 그래서 비용, 내년의 비용은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될게 내년이 되는 거니까 올해 비용 처리가 적게 되고 내년에 또 과대 계산돼서 올해 보고서하고 내년 보고서가 틀려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거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거해서 수익과 비용의 그 각각 해당되는 그 분을 올해 비용 처리하는 게 맞으므로 올해 매출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 그리고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올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손이 발생 안 됐는데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놓습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우리가 위험에 대비해서 일반 개개인들 위험에 대비해서 뭐 보험 드는 거 있죠? 보험 드는 거, 보험 상품. 그 보험 상품 왜 드냐면 만약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여유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써가지고 보험금 보험료를 지급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실제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정적으로 가게를 꾸려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회사도 그런 면에서 보면 회사도 그런 건 마찬가지니까 대손 충당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보고서도 정확한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그럼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자산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변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보고하는 보고서인 재무상태표에다가 보고가 돼요. 재무상태표 해당되는 그 채권의 바로 밑에다가 씁니다. 즉 채권의 잔액이 1억인데 대손 충당금 100만 원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설정한 거죠. 그래서 옆에 9,900만 원. 그래서 금액을 쓰는 자리가 이쪽과 오른쪽 두 가지로 나뉘고요. 보고서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계정들 때문에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 외상매출금 잔액,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쓰고요. 오른쪽 부분에 그 대손 충당금을 빼가지고 금액을 표시합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장부 금액이고 회수 가능액입니다. 시험을 보시거나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외상매출금 장부 금액이 얼마냐 많이 물어보는데 그 잔액하고 장부 금액을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부 금액은 9,900이고 잔액은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눈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지금 현재 받아야 될게 1억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100만 원못 받을 거다. 이렇게 결산 시에 추정해서 보고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9,900만 원 받을 걸 생각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보면, 대손 충당금을 처음 보신 분은 상당히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기법이 처음 나온 건 아니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다 비용 처리만 했으니까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가 됐겠죠? 그러다가 대손 충당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그 뒤에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나온 계정이므로, 이 대손 충당금 계정은 고급 계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되면 이렇게 가져다 써요. 보세요. 50만 원 대손이 발생하면 가져다 씁니다. 비용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이 비용은 그 전년도에 매출이 있었을 때 비용 처리가 됐어요. 이 비용이 과대 계산될 일이 없어요. 50만 원 가져다가 씁니다. 이렇게요. 예. 대손 50만 원 발생하면 50만 원 가져다가 쓰고 장부수책이 되는 거죠. 채권이. 그 다시 결산이 되면 다시 대손을 추정해서 하게 되는 건데, 대손 충당금 이 공식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결산 시에 만들어서 대손이 발생한 해에 쓰게 됩니다. 보통은 올해 대손 충당금을 만들면 내년에 쓰게 되는 거죠. 매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해는 이렇게 됩니다. 예상매출금 1억에 대해서 1%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첫 번째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는데 두 번째가 되면 대손충당금이 쓰고 남은 게 있죠. 추정을 했는데 추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는다면 그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충하면 돼요. 이걸 이제 보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그 금액, 만들고자 하는 그 금액이 있고 남아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부족분만큼만 리필하는 거죠. 이런 걸 보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 계정을 설정해서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충당금 잔액 한도 내에서 먼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부족하면 나머지를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 보고서는 단가 같이 표시된다는 거죠. 자, 이게 잔액이고 이게 장부 금액이라고 표시하면서 종료 표시합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요,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다 보면 설정해야 될 금액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 때 환입합니다. 이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는 결산 시에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예제를 좀 돌려서 말해보죠. 자, 이 부분.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 남았는데, 만들어야 될 대손충당금이 30만원 만들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손율까지, 대손추정률까지 곱했는데 30만원 나왔다 해보죠. 30만원만 만들면 되는데 50만원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30만 원만 만들면 되므로 20만 원을 빼내야 되겠죠. 그럴 때 차변의 대손충당금 20,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20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면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그 채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매출 채권이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된다라고 그런다면 그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관비에 속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 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그 비용들은 판관비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판매비하고 관리비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판관비에서 빼야 되니까 이제 비용을 소매시키려면 대변에 쓰는 거죠. 비용을 소매시키려면 대변에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영업의 수익이니까 또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실기로 입력할 때 매출 채권은 800번대, 그다음에 기타 채권은 900번대, 이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네, 각각 그걸 사용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 밑에 보시면 좀 알기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잔액 비용 처리합니다. 그런데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 부분을 뺀 나머지만큼만 보충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그런데 만들고자 하는 예상액보다 남아있는 잔액이 크면 환입, 이므로 그럴 때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예상한 금액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같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하실 때그 채권을 잘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건데 채권이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지만 기타 채권일 때는 기타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의 예상매출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잔액이 없다면
1,000만 원의 1%인 10만 원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잔액이 5만 원 있다면은 1,000만 원 곱하기 1% 빼기 5만 원 하는 것이므로 5만 원만 하게 됩니다. 근데 10만 원 만들 건데 잔액이 12만 원 남아 있다 그러면 환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손 발생했을 때 가져다가 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인데요. 대손 발생 시 제일 먼저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 대손 충당금이 없다 그러면 전액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 또는 기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결국에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그게 실제 발생된 대손 금액보다 잔액이 적다 그러면 그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 기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고 만약에 전액 전부 다 없다. 아예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전액을 다 대손 상각비, 기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즉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잔액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 먼저 가져다 쓰시고 부족분만 대손 상각비 처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충분하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충분하다면 대손 충당금 하나로 회계 처리되고 부족하다면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둘로 처리되고 아예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대손 상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이제 마지막에다가 당구장 표시 한번 하시고요. 답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기에 퇴손금이 회수가 된다면 정기에 발생된 퇴손금이 회수가 된다면 퇴손금 회수액은 대손 충당금에 무조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에 대손이 발생돼서 그 대손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에 발생된 대손금이 단기 회수되면 대손 충당금에다 적립을 했다가요.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